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주식회사 쪽이죠. 지금 우리 이제 하고 있는 게 자산. 요 자산에서 현금, 예금, 그리고 주식, 예. 그리고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여기 이제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자산. 예. 현금에서 공부했던 게 뭐죠? 요거 현금.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하나. 예금, 요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 잔액과 은행 예금 잔액이 다른 경우에, 그죠? 그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방법.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또 주식에서 저거죠? 요 주식은 취득하고, 예, 요걸 우리 예, 보유하고 있다, 그죠? 시가로 평가하고, 그리고 처분. 요 3단계죠, 그죠? 취득했다. 100원에 샀다. 요게 시가가 만약에 90원 됐다. 그죠? 팔았을 때 130원에 팔았다. 그럼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면 10원만큼 뭐죠? 손실, 평가 손실. 요걸 요래 팔았으면 처분 이익. 그죠? 예. 요거 차이가 손실, 그죠? 마이너스 10원. 평가 손실, 요거는 처분 이익. 주식 했던 거고. 요 주식에서 채권 부분, 그거 이제 사채, 그죠?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는 아주,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 이자 부분 있죠? 요 이자는 이따 다시 또한번더할 겁니다. 어음에 가서. 이자를 하는 거는 원금에다가, 요. 여기에다가 이율 기간을 곱하는 거죠. 그죠? 이자 계산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요 원금이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액면 금액을 말합니다. 액면 그 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문제에서 액면 금액이 주어지면은 요 액면 금액으로 하고 회계에서 이율은 전부 연이율을 말합니다. 연단위 1년 이자. 이자율, 연이율. 그런데 기간은 보통 월로 주어지죠. 그죠? 월. 그래서 요 연이율에다가 기간이 월이면은 이 월은 12분의 월, 요래 해야 되죠. 그죠? 예. 이자 계산할 때.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데 요 이자는 액면이 원금이다.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 연단위 이율이 주어집니다. 회계에서는. 근데 기간은 주로 월이 나오죠. 월이니까 12분의 월, 요런 식으로, 이자 계산을 하죠. 뭐 실제는 이제 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외상 부분, 그죠? 예. 오늘은 이제 요거, 외상. 여기 좀 파트를 딱딱 끊치죠, 그죠? 연결되는 게 아니고, 끊치니까, 현금, 예금, 주식. 오늘은 요거, 외상 부분. 교재는 124쪽, 외상이다, 그죠? 124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대여금 및 수지재고 나와 있죠. 예, 이 부분인데 일단 요거 보세요. 우리가 외상이라는 걸 받을 권리다, 그죠? 요걸 몽땅 여기 들어가는 건 몽땅 한번 적어볼게 보세요. 우리가 외상이라는 건 결국은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이걸 우리는 수취채권이다. 요거 반대는 직업채무, 갚아야 할 의무. 그러면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요거는 말하자면은 자산. 요거는 부채. 그럼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요 받을 권리가 있는 걸쭉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 보세요. 첫째,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어음. 어음을 하나 받았다. 그럼 만약에 어음의 만기가 3개월짜리라면은 3개월 후에 돈 받아야 되죠. 받을 권리. 그죠? 또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그리고 내가 미리 돈을 미리 줬다. 그죠? 먼저 주는 건 뭐라 하죠? 그렇죠. 선거금. 선거금. 예, 이런 거. 그죠? 또 돈은 지급했는데 가지급금. 이런 예, 돈은 지급했지만은 어떠한 그 거짓 가짜입니다. 금액 지출액의 불분명할 때 얼마 어디에 얼마가 쓰는지 잘 모를 때 우리가 가지급금이라 이랍니다. 예, 이런 계정하고 또 갑을 해줬다. 그죠? 선대금. 또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거는 미결산 등등 이런 건데 거의 뭐 여기서 끝납니다. 더 나올 게 거의 없죠. 이 정도 하면은 외상 매출금부터 그죠? 예, 미결산 하면은 그죠? 이거 반대가 부채죠. 요거 반대. 예. 그럼 외상 매출금 반대는 뭐죠? 그렇죠. 외상 매입금. 받으른 반대는 직업음. 내가 반대로 음을 발행했다. 직업음. 그죠? 대여금 반대는 뭐죠? 차입금. 그죠? 돈 빌려왔다. 요 미수금 반대는 뭐죠?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뭐죠? 미직업금. 그렇죠. 아직 직업 안 했다. 그죠? 미직업금. 선거금 먼저 줬다. 먼저 받으면 뭐죠? 선수금. 그렇죠. 가치급금 반대는 뭘까요? 가수금. 가짜로 받았다. 돈은 받았는데 명세를 알 수 없을 때 가수금이라 합니다. 예. 요 선대금 나왔다. 그죠? 요거 반대는 우리가 미리 받은 거 예수금이라는 거. 요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 상품권이 있죠. 상품권은 부채로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물건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교환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회계 장부 기장은 백화점에서 하는 거니까 요 우리 상품권은 회계에서 부채로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걸 가져오면 물건 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부채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거 입장 차이입니다. 그죠? 백화점 입장에서 본다. 기업 입장이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런 계정들이 이제 갚아야 할 부채죠. 이걸 묶어서 우리 외상거래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중에서 특히 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 있죠. 요거는 우리가 예, 상품을 팔고 이런 상품 있죠. 그죠? 상품을 팔고 발생한 권리다. 그래서 예, 상품 매출 채권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거는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걸로 보고 그럼 나머지 있죠. 그죠? 이런 대여금이나 등등 이런 계정들은 기타 등등 채권. 기타 예, 채권이다. 받을 권리다. 이렇게 예, 묶기도 하고 반대로 요거 그럼 외상 매입금과 취급음은 마찬가지 그죠? 상거래 즉 말해서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 상품을 매입하고 갚아야 할 빚이죠. 예, 매입 채무. 그럼 이거는 또 묶어서 뭐라 하면 되겠죠? 기타 채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뭐를 공부하는지, 그죠? 예, 주제를 알고, 오늘 뭐를 하는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수풀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하나 그 나무를 보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리잖아. 그죠? 길을 잃는 건 마찬가지로, 뭐를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계정감을 보죠. 현금은 요거 했잖아요. 요래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이해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오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혹시 빠진 분은 그 동선 좀 보시고, 요 예금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입니다. 그죠? 은행 계정 좀 요거 이해했죠? 주식 사서 취득해서 평가 요거 손실 생겼다. 팔았을 때 이익이다. 그죠? 요거 했고. 오늘 이제 요거 요 장인데 계정이 많죠. 그죠? 계정 과목이 많이 나왔죠. 그죠? 예. 하나하나씩 딱 거치다 요 이런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계정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요거. 알겠죠? 요거. 외상 매출금. 객관식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10중 8구 이거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요거 한두 점 나오고. 이거는 거의 안 냅니다. 시험에. 낼 만한 말하면 자료가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로 만들 만한 건덕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근데 시험에 잘안 내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계정이 나오거든라. 이거는 자산 계정이다. 이거는 부채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산 부채. 알겠죠? 그럼 이런 거는 쓰임 정도를 알아야 되죠. 돈 빌려주면 뭐라 한다? 대여금, 빌려오면은 차입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따 정리 한번 하고.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요거. 알았죠? 외상 매출금. 그럼 이 외상 매출금 계정이 요거다. 그죠? 요건데, 요 외상 매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요 계정. 요게 좀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외상 매출금은,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 이 장의 예, 외상 매출금이다. 그죠? 아, 이 외상 매출금 계정은 언제 이런 계정을 우리는 사용할 거냐? 그죠? 외상 매출금.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잖아, 그죠? 예. 그래서 자, 거래를 하는 제가 한번 해볼게 보세요.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이런 거래가 있었다, 그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5월 1일 날, 그죠? 그 외상 매출했죠, 그죠? 예, 외상으로 팔고 이 외상값 중에서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예, 현금으로 회수하다. 돈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또 9월 1일 날 지금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는데 30원이 받을 건 있습니다. 그죠? 그 외상 매출금 지금 남아있는 잔액 30원 남아있죠. 그죠? 외상에 30원이 회수불능되다. 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예, 그게 돈을 못 받게 됐다. 그죠? 회수불능되다. 이겁니다. 예? 자, 이거 예, 보세요.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요거 붕괴 한번 해볼까요? 붕괴 어떻게 하죠? 상품을 팔았잖아요. 대변은 뭐죠? 상품 100원,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 자변은 뭐죠? 외상 매출금, 그렇지? 외상 매출금 100원. 요런 붕괴를 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요 외상값 받아야 되잖아, 그죠? 받아야 되는데 요중에 얼마 받았죠? 70원 받았죠?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들어봤죠? 자변에 현금 70원. 자산의 증가. 예, 요돈 받았잖아, 그죠? 대변에 뭐죠? 외상 매출금 70원. 이건 알겠죠, 그죠? 붕괴를 이래합니다. 이래서 장부에 기정합니다, 그죠? 그럼 아직 30원 받을 게 남아있죠? 그런데 30원이 회수불능돼 버렸습니다. 돈 떼있다, 그죠? 돈이 떼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고, 요 100원 중에서 30원은 회수가 불능됐다. 그럼 30원은 회수 불능됐다. 돈이 못 받게 되었습니다. 뭘 하죠? 손실인데 계정을 뭘 하죠? 회수 불능되는 걸 대손대다 이랍니다. 대손. 알겠죠? 그래, 요 계정을 뭐라 써나 이러면 대손상각비라 이랍니다. 다시 뭐라 했죠? 대손상각비. 아시겠죠? 아, 요 계정 요겁니다. 대손상각비. 요게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으로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 30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래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언제 나오느냐? 이럴 때 쓰는 계정이다. 외상으로 팔았을 때돈 받으면 자산의 감소. 그죠? 여기 회수불능되는 게 있다, 그죠? 요런 경우.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걸 우리 외상으로 팔았다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 거래입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외상으로 팔았다가 대금 회수하고 이러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래는 돈이 회수불능돼 버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비정상 거래죠.
그죠?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객관식,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또 정상거래는 시험 낼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만, 요거, 요거. 비정상거래, 요거, 요거. 대손관계.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상 나왔다. 그죠? 아, 외상거래 하면 딱 한마디 기억해야 될 게 대손관계구나. 아, 요거. 시험 나오면 요겁니다. 요거. 대손. 알겠죠? 요거다. 자, 차비는 뭐라 했죠? 시작. 대손, 삼각, 비. 알았죠? 붕괴는 요래한다. 그죠? 예. 자, 이제 그 정도 좀 이제 감을 잡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 규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손이 됐잖아. 그죠? 만약에 돈이 떼 있다. 그죠? 못 받게 되었습니다. 못 받게 되면 요래하면 되죠. 그죠? 요래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법에서는 미리 요 회수불능될 걸 미리 예상해서 충당해 놓자입니다. 충당.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수리합니다. 그죠? 그 수선 충당금 적립하죠. 마찬가지. 퇴직금 적립하면 뭐라 그러죠? 퇴직 충당금, 수선 충당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만약에 회수불능될 걸 미리 예상해서 추산해서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대손 해계인데 자, 보세요. 크게 첫 번째 요거 하나는 우리는 12월 31일 날 결산 시에 알겠죠? 대손을 예상하자 이겁니다. 법에서 대손 요걸 예상한다. 요 예상치는 금액이 굉장히 금액 알아보기 힘들지만은 우리는 최선의 추정치로 예상한답니다. 일단은 예상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다. 우리가 예, 대손을 내년에 말하자면은 오늘이 결산일입니다. 그죠? 결산일인데 내년에 우리 회사가 외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손 예상이 약 한 100원쯤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이제 요걸 붕괴해야 되죠. 그죠? 장부에 기장해야 되니까. 요걸 붕괴할 때 이 붕괴는 요래합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원. 요 금액을 예상했죠. 그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00원 요래 붕괴를 합니다. 자, 붕괴를 암기합시다.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다시 한 번 더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요래 해서 장부 기장하고. 알았죠? 그럼 요거는 요건 하나 알았다. 그죠? 자, 그런데 대손을 우리가 100원을 예상하는데 이제 요런 경우 요래 합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장부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손 예상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 해 왔었는데 장부상에 보니까 남아 있는 이미 작년에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이 요 대손 충당금이 40원 있더랍니다. 그죠? 예. 요거는 지금 충당금을 처음 하는 거잖아. 그죠? 처음 하니까 100원을 요리 충당하는데, 요 대손을 예상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해왔었다면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그 잔액이 지금 40원 남아있더랍니다. 40원 있으면 얼마 해주면 되죠? 60원 해주면 되잖아. 그죠? 60원. 그래서 요 충당금이 만약에 40원 있으면은 60원만 보충하면 되죠. 이때 붕괴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똑같습니다. 얼마? 6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60원. 요 이해했죠? 예, 알았다. 그죠? 아, 40원 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이번에 보니까 장부를 보니까 그죠? 대손 충당금이 40원이 아니고 이거보다 많더라. 그죠? 만약에 130원이 있더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손을 예상했는데 100원을 예상했다. 그죠? 그럼 요거는 40원 요거보다 적은 경우와 이 금액은 이거보다 큰 경우다. 그죠?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께 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내년에 대손 예상되는 금액이 100원이잖아. 그죠? 100원인데 작년에 설정했던 충당이 130원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30원만큼 필요 없죠. 필요한 돈이 100원이니까. 그 30원을 장부에서 빼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130원 있으니까 여기서 30원 빼버린다는 거는 충당금이 어느 변에 와야 되겠죠? 자변에. 그렇죠? 여기 오잖아. 그죠? 여기 와서 대손 충당금 30원 이렇게. 그럼 요 30원만큼은 충당금에서 줄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할 때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시 요걸 환입시킵니다. 수익으로. 그래서 그 계정이 뭐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 이랍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해서 요거는 수익으로 다시 잡아줬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붕괴가 대손을 예상했을 때 붕괴는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요래 했는데 충당금이 잔액이 40원 있으면 60원 보충해 줬다. 그죠? 60원 보충해 주고 대손 상각비 60원, 충당금 60원. 그걸 더 많이 있으면은 30원만큼 필요 없으니까 장부에서 뺐다. 그게 요겁니다. 그죠? 대손 충당금 30원, 그것만큼 수익으로 잡아줬죠. 요걸 우리 환입이다. 환입. 예. 그래서 요 계정 세 건이 나왔다. 그죠? 다시 잡으세요. 요거는 대손을 예상하는 경우다. 그죠? 예, 우리 예상할 때 장부상에 충당금이 없는 경우잖아. 그죠? 요거는 충당금이 있는 경우인데 요 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와 요거보다 큰 경우다. 그죠? 예. 이거 외에는 경우일 수가 없잖아.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충당금이 없는 경우와 이거보다 적은 경우와 이거보다 많은 경우. 그죠? 요거 세 건. 알겠죠?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이번에 그럼 이제 요거 하나는 끝났다. 그죠? 대손 예상은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실제 대손이 발생했다. 예상한 거고 이거는 대손이 발생입니다. 돈이 거래처가 그죠? 파산함으로써 대손이 발생했답니다. 회수불능됐다. 대손 발생 100원. 대손이 발생했다. 이거잖아. 그죠? 이게 바로 회수불능되잖아. 그죠?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예. 붕괴 이거다. 이거. 알겠죠?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이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계정이 있죠. 그죠? 요 외상매출금 계정과 받으름을 묶어서 요 상품 매출 채권인데 요거는 보통 생략해 버립니다. 그냥 매출 채권 매입 채무로 하는데 요 계정 대신에 요거 바로 많이 씁니다. 매출 채권. 기업에서는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름 따로 요래 하다가 마지막 이제 재무 상태표 결산 보고서에는 요렇게 해버리죠. 매출 채권. 그 우리 회계에서도 요거 대신에 요걸 많이 쓰니까 외상 매출금 대신에 매출 채권. 요거 대신에 매출 채권. 알겠죠? 요것도 나오고 매출 채권 해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도 요 외상 매출금 나오는 경우보다는 요게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을 합시다. 지금부터. 예, 자,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그럼 외상 매출을 못 받게 됐다. 대변에 매출 채권 100원, 외상 매출금 100원, 그죠? 대손이 발생했잖아, 그죠? 그럼 자변에 뭐죠? 대손 상각비. 아, 예, 비용 처리하는 거구나. 됐다, 그죠? 여기 대손이 발생했다. 회수불능 됐다. 그러면 대손 상각비 100원, 매출 채권 100원, 그죠? 자, 이번에 이거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번에는 자 보세요. 대손이 100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40원 있는 경우다. 똑같이 두 번째. 우리 장부에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0원 있는 경우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대손이 발생했다. 일단 대손이 발생하면은 대손 돈이 회수불능되었습니다. 그죠? 일단 자산이 감소죠. 무조건 매출 채권은 대변에 100원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다. 대변에 매출 채권 100원, 100원이 회수불능되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보세요. 이 경우에는 지금 대손 충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경우는 충당금이 40원 있는 경우다. 그럼 여기 뭐라 해야 되죠? 시작.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돈이 100원이 회수불능되었는데 충당금이 40원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에서 40원 충당하고 부족분 없는 거잖아. 그죠? 대손 상각비 60원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손 충당금 40원 충당하고 그 60원 모자라잖아. 그죠? 요 60원을 뭐로 하죠? 대손 상각비 60원 이렇게 분계하면 된다. 그죠? 예, 분계. 끝났고 자 이번에 또 보세요. 이번에는 대근이 해수불능되었습니다. 그죠? 장부에 130원이 있다. 130원 충분히 많이 있네요. 그죠? 충당을 우리가 130원 했는데 이거 중에 100원이 해수불능되었다. 그러면은 얼마면 되죠? 100원. 그렇죠. 뭐로? 대손 충당금 100원 하고 나면 딱 끝나버리죠. 그죠? 100원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직 장부에 얼마 남아있죠? 30원 남아있죠? 예, 그 30원 남아있는 거는 손댈 필요 없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그럼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요래 한다. 그죠? 회계가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 요거는 충당이 40원 있다. 그죠? 충당금 40원,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요거 많이 있으면은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처리했다. 그죠? 여기 대손 발생. 자, 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0원을 예상합니다. 그죠? 100원. 예. 그럼 분계를 요래 대손 상각비 100원, 충당금 100원 하고 나면은 충당금이 지금 100원 장부에 설정되어 있죠? 100원. 자. 지금 40원이 있으면은 얼마 했죠? 60원 했잖아요. 결국은 얼마죠? 100원이죠. 그죠? 130원이 있으니까 30원 빼버렸죠. 결과 얼마죠? 100원이죠. 그럼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전부 충당금은 장부에 얼마 남아 있는 거죠? 100원 남아 있는 거잖아. 그죠? 요 100원 예상을 했을 때 요런 분계를 하니까 충당 100원 장부에 남아 있고 요게 40원 있으니까 60원 보충했으니까 또 얼마 됐죠? 100원. 130원 있으니까 30원 빼버렸잖아. 그럼 얼마? 100원. 결국 요것만 사준 거잖아. 그죠? 요금액. 예. 그래서 되고. 이거 보세요. 대손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대비는 뭐 한다? 매출 채권. 그죠? 돈을 못 받게 됐잖아. 그죠? 자산의 감소. 매출 채권 보내고, 요거는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상각비. 40원 있으면은 충당금에서 40원 충당하고 부족분 그 모자라는 분은 대손상각비. 이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100원 충당.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대손에게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대손이 거래처가 파산했다. 그죠? 대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요 대손 처리했다가 이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요런 경우도 있다. 회수한 경우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고 나서 이 돈을 다시 우리가 돈을 회수한 경우다. 그죠? 돈을.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대손 발생을 해 장부에다가 우리가 대손 떨어버렸습니다. 그죠? 비용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 말하면 그 사람이 재계에서 돈을 가져왔거나 또는 내가 다시 돈을 받게 됐다. 회수한 경우다. 요 회수한 경우의 회계 처리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다. 즉 당기분을 회수했다는 것은 금년에 대손 처리했다가 회수한 경우고 그 하나는 작년에 작년 대손 처리분 작년 이전 이 경우에 대손 처리분을 회수한 경우다. 그죠? 그럼 이거 차이점이 뭐냐? 당기분을 회수했다면은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죠. 원래 거, 원래 대손했다가 대손 처리했다가 다시 회수했으니까 그죠? 마감 전이고 작년도라면은 장부 마감이 끝나버렸죠. 마감 후다 차이점. 자 일단은 여기서 제시가 뭐냐면은 돈을 회수했다 그랬잖아 그죠? 돈을 돌려받았다 현금이 들어왔죠. 100원 들어왔다. 그죠? 돈이 들어왔다. 현금 100원 들어왔는데 마감 전이니까 마감하기 전이니까 그 분계를 취소해 버립니다. 취소.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니까 취소하고 요거는 마감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죠? 취소를 못 합니다. 마감 끝났으니까 돈 받은 것만큼 대손 충당금에다가 요렇게 최손 충당금 계정에다가 설정해 버립니다. 100원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회수했다면 반드시 문제에서 단기분인지 정기분인지가 주어집니다. 정기분이라면 마감이 끝나버렸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런데 단기분이라면 마감 전이니까 현금은 들어왔고 그걸 취소한다. 이 취소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대손상각비가 대변의 100원. 이런 경우는 이걸 취소하잖아. 그죠? 대변의 대손충당금 40원, 대손상각비 60원. 이런 경우는 대손충당금 100원 이렇게 취소. 요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에 보내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그죠? 그럼 취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 취소와 이런 경우 취소와 이런 취소에 따라서 분계가 달라진다. 그죠? 이게 대변에 가니까. 그런데 정기분을 회수한 경우는 요거는 마감이 끝났으니까 하나밖에 안 한다. 그죠? 뭐죠?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예. 그럼 이제 대손에게는 요거 크게 세 가지가 다 끝났다. 그죠? 이렇게. 예. 요거는 대손 예상. 요거는 대손 발생. 요거 회수한 경우. 그죠? 예, 각각. 요 경우. 자, 다시 보세요.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다시 시작.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잔액이 40원 있더라, 얼마한다, 시작. 대손상각비 60원, 대손충당금 60원. 이거보다 많다, 그죠? 많으면 어떻게 하죠? 대손충당금 30원, 대손충당금 환입 30원. 대손이 발생했다, 대비는 뭐 한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매출채권. 예. 충당금이 40원 있으면은 대손충당금 40원, 부족분은 뭐라 하죠? 대손상각비. 이해를 하세요. 이해.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그냥 이해, 충분히 이해되잖아. 그죠? 130 있으니 그거 충당했잖아. 충당금. 돈 받았다. 회수했다. 현금 들어왔고. 마감 전은 취소. 정기분이라면 마감이 끝났으니까 대손 충당금 해버리죠. 그죠? 예. 이게 대손 회계. 그 요장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주로 여기서 냅니다. 대손 관계. 우리는 이때 요런 대손만 요 붕괴를 좀 해야 됩니다. 붕괴. 왜냐하면은 요 붕괴 자체를 물어봅니다. 또는 물어보거나 그 금액을 물어보는데 일단은 잠깐 문제 하나 보게 보세요. 144쪽을 한번 보세요. 잠깐 뒤로 한가 보세요. 144쪽 찾으세요. 예, 144쪽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예, 144쪽에 10번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결산 기말에 있어서 채권잔액 4천만 원에 대하여 2% 손상 차손을 추산하다. 손상이 대손 같은 말입니다. 예상하다. 그죠? 추산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죠? 50만 원 있다. 자, 이때 보세요. 그 받을 돈 4천만 원에 2%면 얼마죠? 80만 원이죠. 우리가 80만 원을 예상한다. 그죠? 80만원 예상하는데 대손충당금이 50만원 있죠. 얼마 하면 되죠? 30만원. 붕괴 시작. 대손상각비 30만원, 대손충당금 30만원. 정답 1번. 시험 1에 나옵니다. 1번. 예. 자, 이번에 아래고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정기 매출채권 4만원이 손상차손이 발생되었다. 손상, 대손 같은 말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 옳은 붕괴 찾아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4만원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3만원 있다 그랬네요. 그죠? 자,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뭐 한다 그랬죠? 매출채권 4만원 하고 대변에 매출채권 4만원 충당금이 3만 있죠? 차변에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충당금 3만원, 대손 상각비 만원.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 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것만 자꾸 좀 자주 반복. 처음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든지. 그죠? 그래, 두 번째 보고 세 번 보면 쉬워지죠? 그죠?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그 한번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 그 17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예, 17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중에
정기 이전에, 그 작년 이전에, 뭐 재작년 이런 말입니다. 그죠? 손상으로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회수됐다. 회수됐다 그랬죠? 필요한 회계 거래는 이래 물었습니다. 그죠? 돈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죠? 현금. 정기나 정기전은 뭘 한다? 대손 충당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정기부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되죠? 대손 충당금. 몇 번? 1번 정답. 그죠? 이렇게. 1번. 예. 아래 16번.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1년 말에 수정 전 매출 채권 잔액은 5천 원 있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원 있었고, 이 회사가 손상 검토 결과 기말 매출 채권액의 10%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대손 상각비 얼마냐? 이거는 매출 채권의 10% 대손을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300원 있다. 그죠? 그럼 저 매출 채권이 5,000원에 10% 하면 얼마죠? 500원이죠. 대손 예상 금액이 500원 한다. 그죠? 그런데 장부에 지금 문제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죠? 300원. 요 문제잖아. 그죠? 결국은. 대손을 우리가 500원 예상하는데 장부에 충당금이 300원 있더라. 그럼 얼마 해주면 되죠? 200원. 분개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원. 이렇게. 분개를 물으면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200원, 대손 충당금 200원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묻는 거는 분개가 아닙니다. 그죠? 대손 상각비 이거 얼마고? 이거 묻잖아요. 요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얼마죠? 200원 답. 그죠? 답이 200원이다. 그래서 정답 3번. 그죠? 이렇게. 뒤로 넘겨서 20번. 그것도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모양이네. 그죠? 기말의 결산 수정 붕괴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0원이다. 결산 시 매출 채권 20만 원에 5%를 손상으로 인식한다면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물었네. 그죠? 그럼 20만 원에 5%면 얼마죠? 만 원. 만 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만 원을 충당금이 2,000원 있다. 얼마 해주면 되죠? 8,000원. 답 1번. 그죠? 8,000원. 그게 답이다. 그죠? 1번. 자, 좀 어렵게 나왔던 게 23번. 근데 23번은 어렵기보다 문항이 보니까 3건이잖아. 그죠? 그 3건이 나왔습니다. 그 3건을 우리가 1년 된요 거래를 붕괴줘야 됩니다. 차례대로. 예. 23번 보세요. 12월 말에 결산법인 이 회사가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 잔액은 30만 원 있었다. 대손과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다. 대손 상각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자, 박수 보세요. 지금 장부에 보니까 충당금이 30만 원 있다. 그죠? 5월 11일 날 매출 채권 38만 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다 그랬네요. 그죠? 그럼 매출 채권 중에 38만 원 회수불능 됐다. 매출 채권 38만 회수불능 대변에 뭐 하죠? 매출 채권 38만 원. 자, 이거는 연속된 거래니까 그 위에를 봐야 되겠죠. 그죠? 38만 원이 회수불능 됐는데 장부에 지금 보니까 충당금이 얼마 있죠? 30만 원 있죠? 그럼 차변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 30만 원. 또. 그렇죠. 대손 상각비 8만 원. 그렇죠. 이렇게 붕괴. 알겠죠? 충당금이 30만 원 있으니까 충당금에서 30만 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9월 22일 날.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을 회수하다 그랬네. 그죠?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서 10만 원을 회수했다. 돈이 들어왔죠? 현금 10만 원. 정기분이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되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다시 이제 충당금 10만 원 생겼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날 보세요. 12월 31일 날. 기말의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750만 원의 6%를 대손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대손을 예상했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750만 원의 6%입니다. 그죠? 750만 원의 6%는 얼마죠? 45만 원. 45만 원을 예상한다. 지금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죠? 예? 자, 원래 30만 원 있었죠? 30만 원 있었는데 5월 10일 날 돈이 회수불능됐죠? 그죠?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 다시 얼마 생겼죠? 10만 원 있잖아, 지금 장부, 현재. 10만 원 있는데 30고 45만 원을 예상했으니까 얼마 해주면 되죠? 45만 원 예상했는데 장부 10만 원 있죠? 얼마? 35만 원. 그죠? 대손 상각비 35만 원. 대비는 뭐 되죠? 대손 충당금 35만 원. 알겠죠? 예, 충당 10만 원 있으니까. 자, 요 세 건의 거래가 생겼다. 그죠? 요 거래가 세 건인데 지금 묻는 게 뭐죠? 대손 상각비 얼마고 대손 상각비 찾아보세요. 대손 상각비 35만 원도 있지만 요 또 하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요거, 요거. 결국 얼마? 43만 원 정답. 그죠? 답은 43만 원 2번입니다. 알겠죠? 예. 다 43만 원이다.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27번 하나 더 하고 이제 끝냅니다. 예. 27번 한번 보세요. 27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형태가 다르죠? 뭐 형태가 달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말에 매출 채권 37만 원에 대하여 기간별로 분류하고 나서 회수 가능성을 추정해 봤다. 그죠? 그거 보니까 30일 이하는 7만 원 있는데 회수 가능성이 99%다. 그러면 대손 가능성은 몇 프로? 1%.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98%니까 대손 가능성은 2%. 그 95%가 회수 가능성이니까 대손율은 5%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37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그죠? 기간별로. 이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거기 보면은 7만원에 1% 예상한다. 7만원에 1%는 얼마죠? 700원. 다음 10만원에 2%는 얼마죠? 2천원. 또 20만원에 5%는 만원. 결국 얼마죠? 12,700원. 그러면 이 문제가 문제를 간추리면 이래 됩니다. 대손 예상을 12,700원 하는데 그게 지금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다 그랬죠? 2,700원 있죠? 그죠? 예, 이 문제잖아. 대손 예상이 12,700원인데 장부의 대손 충당금이 2,700원 있다. 그럼 얼마 더 해주면 되죠? 만원. 붕괴 시작. 대손 상각비 만원. 대손 충당금 만원. 정답 3번. 이게 대손 문제. 대손에서 나왔던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요 대손은 그럼 이것만 알면 다 되잖아. 그죠? 대손 관계는. 예. 이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대손 예상 관계, 대손이 발생한 경우, 그죠? 회수한 경우, 이걸 갖다가 좀 자주 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해도 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오면 분기를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바로바로, 그죠? 예. 이걸 자주 좀 자주 보세요. 반복해야 되겠죠? 그죠? 조금만 이해하면은 뭐 분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차대비만 나누어 주면 되니까. 대손. 근데 이 대손을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여기 전부 다 압니다, 대손은. 예. 자, 보세요. 대손을 예상했다. 다 같이 분기 어떻게 하죠? 시작. 대손 상각비 100원, 대손 충당금 100원, 40원 있다. 시작.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60원, 130. 이거보다 많다, 그죠? 자변에 뭐죠? 대손 충당금 30원. 대손 충당금 환입 30원.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비는 뭐죠? 매출 채권 100원, 매출 채권 100원 간다. 그죠? 요거는 충당금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대손 상각비. 40원 있으면 뭐죠? 대손 충당금 40원, 대손 상각비. 요거는 대손 충당금 100원. 회수했다. 차변은 현금. 단기분일 때는 뭐하고? 취소. 정기분일 때는 뭐죠? 대손 충당금. 그죠? 요거는 대손 충당금입니다. 여기 대손에게.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